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비씨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로 1월부터 12월까지 배워볼 텐데요. 뭐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은 January라고 하죠. 줄일 때는 JAN으로 줄여지고요. 철자는 JANUAR RY입니다. 네, 2월은 February라고 하죠. 줄일 때는 FET. 네, 철자로는 FEB URARY 이렇게 됩니다. 네, 3월은 March라고 하죠. 줄일 때는 MAR. 철자로는 MARCH. 네. 4월은 에이프릴이라고 하죠. 아, 이 그룹도 있죠. 에이프릴이라고. 노래 좋은 것도 꽤 있습니다. 네. 줄여서는 APR이고요. 철자로는 APRIL입니다. 네, 5월은요, May라고 하죠. 네, 줄일 때도 MAY 똑같이 May고요. 또 느렸어도 똑같이 MAY May입니다. 네, 6월은 June이라고 하죠. 줄일 때는 JUN. 그냥 쓸 때는 JUNE라고 쓰면 되죠. 네, 여기까지. 6월까지 했고요. 7월은 July이고요. 줄여서는 JUL이고요. 느렸으면은 JULY입니다. July이고요. 8월은 August입니다. 줄여서는 AUG. 느렸으면 AUG UST 이렇게 철자가 되죠. 이제 9월입니다. September. 요거는 그룹도 있던 것 같은데요. 줄여서는 SEP. 네, 느렸으면은 SEP TM BER 이렇게 되고요. 네, 10월은 October. 줄였으면은 OCT. 느렸으면은 OCTOBER 이렇게 되죠. 이게 11월입니다. 11월은 November라고 하죠. 줄였으면은 NOV. 느렸으면은 NOV EMBER입니다. 이제 12월이죠. 디셈버. 아, 이것도 그룹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룹명으로 노래하는 그룹. 줄였으면은 DEC. 네. 느렸으면은 DECEMBER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는 요 부분을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트 가면은 날짜가 영어로 써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요런 게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생산직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피곤한 날이어가지고 일을 많이 한 날이라서 아픔 나온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고요. 저희 채널 한비TV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